아시죠? 남녀공학의 가장 큰 특징은 어정쩡한 남자애들이 가면 좆된다는 겁니다. 어정쩡한 남자애들은 다 밑에 깔아줘요. 반면에 열심히 하는 남자애들은 좋죠.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자애들과 큰 차이 없는데 같이 열심히 할때 누가 더 유리하겠니? 남자가 유리합니다. 체력적으로. 원래 어차피 공부는 양의 이데올로기인데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새끼가 잘 버틸 텐데 끝쪽으로 가시면 어떻게 돼요? 당연히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자가 더 유리해요. 그래서 여러분 의대 보시면 여자가 많아요, 남자가 많아요? 남자가 많아요. 의대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는 여자애들. 근데 극최상위권은 남자애들이 더 많습니다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.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졸라 억울하겠지만. 네, 그럼 운동하시든가. 아, 운동해야 돼, 걔네는. 그래야지 체력이 그 정도 만들어지지. 안 그러면 기본 체력 자체가 남자보다 여자애들이 훨씬 더 부족한 건 이건 뭐 생물학적 사실이니까.